이번에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게 투웨이 스피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웨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있고요. 조그마죠? 그 다음에 미들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중간에 있고요. 맨 마지막에 로우 미들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볼까요? 이게 투웨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가는 주파수와 위로 가는 주파수가 이렇게 구분돼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중첩이 되는 그 지점이 있죠. 중첩이 되는 지점, 그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크로스오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개의 주파수 군이 합쳐졌을 때 중첩이 되는 이 부분을 크로스오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3dB가 떨어진, 그러니까 3dB가 신호 입장에 3dB면 어떻게 해서 6dB가 두 배라고 했으니까 3dB는 두 배보다 조금 더 작은 거죠. 예. 3-way 스피커예요. 마찬가지죠. Low frequency, 그다음에 middle range frequency 드라이버가 있고요. High frequency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그럼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3dB 떨어진 두 개가 중첩, 주파수군이 두 개가 중첩된 그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걸 쓰냐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쓰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색을 조절을 하다 보면 어느 홀마다 환경마다 음향적인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저음력을 더 부스트 시켜줄 때가 있고, 아니면 하이 쪽을 더 부스트 시켜줄 때가 있고, 아니면 미들 쪽을 더 부스트 시켜줄 때가 간혹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홀의 환경 구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이앰핑, 트라이앰핑, 컨벤셔널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이앰핑 스피커를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 시그널 인풋이 신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가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아웃은 인풋 2에 들어가게 되고요. 로우 프리퀀시 아웃은 인풋 1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담당하는 인풋 2에서 아웃 2로 신호가 나가가지고 스피커의 단자 하이 프리퀀시 단자로 집어 들어가게 돼요. 반대로 로우 프리퀀시 인풋 1에 들어간 신호는 아웃 1을 통해서 스피커 단자 로우 프리퀀시 담당하는 그 단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증폭이 되는 거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라이앰프라는 건 세 가지가 되겠죠. 하이, 미들, 로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네,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헤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분만 시켜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컨벤셔널 시스템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왜 쓰냐? 이것도 왜 쓰냐가 또 중요하겠죠. 왜 쓸까요? 그것은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하지만 헤드룸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회로에 이제 출력이 네트워크 회로에 들어가서 주파수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증폭을 시켜주죠.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헤드룸이 좁아져요. 왜냐면 보통 출력이 대부분이 로우 프리퀀시 우퍼 쪽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출력이 많이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임의로 이제 올리게 되고, 그렇죠. 이제 더 선명해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올리면 올릴수록 더 디스토션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바이앰핑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내가 이제 내가 하이 쪽을 좀 더 부스트 시키고 싶어. 좀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싸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스피커의 스펙, 가장 중요한 스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